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야. 나비야에 대해서 오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야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네, 나비야 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나비야를 할 텐데, 여기 앞볼을 보시면, 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개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거기 앞에 샵이 있어요. 샵. 샵. 거기 높은 음자 옆에 샵이 하나 붙었죠? 이걸 사장조라고 그래요. 이거는 파에 붙어요. 파. 그래서 파는 하얀 건반, 피아노 칠때 하얀 건반이 아니라 검은 건반을 치라고 샵은 올라가는 거. 샵은 올라가는 거. 또 플랫이라고 B자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거 내려가는 거. 샵은 한칸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반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샵과 플랫이 있고 또 제자리표가 있어요. 제자리표. 예,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건 사장조 G메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비하는 데는 파샵이 안 나와요. 파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동도법하고 고정도법이 있어요. 이동도법은 여기가 사장조는 소리도예요. 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고정도 이 정도 이동도법으로 읽으면 솔미미 파렐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선생님은 리코더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악보이기 때문에 고정도법으로 읽을게요. 고정도법. 고정도법은 그냥 샵을 무시하고 시 아니 레시시 도랄라라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선생님, 어지러워요. 고정도법하고 이동도법은 뭐고, 샵은 뭐예요? 너무 어지러워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악보대로 그냥, 레, 시, 시, 도, 랄, 라로, 그걸 고정도법이라고, 우리 보이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도법입니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건 고정도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동도법을 꼭 읽어야 된다. 선생님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솔미미 파렐레를 꼭 배웠어요. 그게 원곡 멜로디이기 때문에. 근데 리코더 수업을 위해서 오늘은 레시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시시 둘 도랄라 둘 솔라시 도 렐렐레 둘 레시시시 고랄라 둘솔시렐레시시시 거기까지. 예, 고정도법을 읽으면 약간 멜로디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솔 미미 파 렐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어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 이름을 읽었으니까 약간 리코더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자, 요거, 2번 손가락만 누르면 뭐죠? 레. 그 다음에 20. 2하고 0 누른 건 뭐예요? 도. 도. 이거는 시라솔. 시라솔은 이제 쉽죠? 자, 이거 도하고 레 있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까지. 어떠세요? 쉬운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고요? 네, 그건 지금 개 이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손이 마음대로, 이거는 레는 이거고 시는 이건데, 근데 이제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초견. 처음 보는 악보를 바로 연습했을 때.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연습.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은 몇 번? 10번. 10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10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몇 번? 15번.
근데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20번. 그러면 이제 30번, 40번, 50번 하면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아, 연습하면 잘할 수 있구나.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처음 치고 이 정도 막 눈으로 보고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레시 시작. 나비야, 나비야, 쉬고. 이리 날라, 렐렐레, 쉬고. 레시시시, 도랄라, 쉬고. 시렐레, 시시시, 거기까지. 자,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이거 다 쫓아오진 못해서 절반 정도 쫓아오고, 잠깐 놓쳤다가 따라오고, 놓쳤다 따라오고. 아이고, 이거 갖고 그래요? 저는 한 번에 다 됐는데, 우와. 잘하네요. 예. 다들 달라요.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고, 열심히 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축구를 잘해요. 공만 있으면 막 잘 뛰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는 친구 있고, 막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하면 금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요. 저는 축구하기 싫어요. 저는 뭐 하기 싫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조금 느려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자, 이제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작. 춤을 추며 오너라, 숨쉬고. 봄바람에 꽃잎 턴킹 하세요. 방긋방긋 시도래, 레시시 도랄라, 숨쉬고. 솔시레레시시시. 우와, 선생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호흡이 막 달려요. 막 무슨 100m 달리기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호흡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턴킹도 해야 되고. 게으름 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게으름을 보고 나서 손을 대려니 휙 지나가던데요. 네, 맞아요. 레시시 하고 났더니 가버렸죠. 아, 그러면은 자, 연습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템포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선생님 낮추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는 호흡이 길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더욱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악보를 여유 있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비아를 가지고 높은 도, 높은 레를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스터요? 이걸 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스터죠. 예, 숙달해서. 자, 그래서 이 나비아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거 한국곡 아니에요? 외국곡인데, 이게 독일곡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리코더를 불거나 그러면 버터플라이, 나비야, 뭐 나비야는 우리 한국에서 지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멜로디 알아요 하고 되게 반가워할 겁니다. 자, 이제 숨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죠?
같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돌이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수업 저기 리코더를 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리코더 준비 시 자 숨 쉬고 시시도랄라 텅깅 호흡 가지고 중식 아니에요 복식이에요 랄랄 라시도 숨쉬고 숨쉬고 레시 도랄라 노래하며 노래하며 춤춘다. 우와. 잘하셨어요. 자, 이제 솔라시도레. 우와, 솔라시도레. 다섯 개나 배웠네요. 우와, 솔라시도레. 저번에 선생님 설명했지만, 도가, 피아노 건반이 88개. 거기 도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거기서 우리가 네 번째 도하고 다섯 번째 도를 제일 많이 치는데 네 번째 도는 가운도. 선생님 가운도 안 배웠는데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는 솔라시 도를 하고 레까지 배웠으니까 5번 도를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솔라시 도레 다섯 개. 만약에 지금 나비아를 하는데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패스 통과 테스트 통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친구는 좀 더 연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나비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숨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에 라시도들 숨쉬고 도돌이 나비야 숨쉬고 라시도 숨쉬고 도랄라 숨쉬고 숨쉬고 숨을 계속 잘 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네 잘하셨어요 나비야 꼭 연습 많이 해서 자신있게 친구들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